지금 목소리가 좀 울릴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작업실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심하면 영상을 못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이브날이에요. 네, 이브날입니다. 뭐 딱히 약속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잠깐 가볍게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해가지고 물론 집에서요. 그냥 갤러리처럼 오랜만에 찍어보려고 켜봤어요. 너무 추워요, 작업실이. 어느 정도로 춥냐면 핸드크림이 얼었어요, 여러분. 눌러도 안 나온다. 내일 춥기도 하고 하니까 영상을 딱 끝내보도록 할게요. 뭔가 매년 갈수록 크리스마스인 게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올해는 진짜 특히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제 친구들도 다 입은 줄도 몰랐다, 진짜 티안 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오, 솔직히 진짜 연말 같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헤드로 얼굴 한번 닦아주고 제가 요즘에 맨날 쓰고 있는 요 앰플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벌써 반이나 썼습니다. 그냥 한달 내내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게 쿨링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마스크 때문이라든지 막 그런 좀 자극과 다른 피부 진정에도 괜찮고 붉은기도 좀잘 잡아주더라고요. 이 제품 처음에 사용받았을 때 와디즈 펀딩 100% 달성을 하고 앵콜 펀딩까지 완전 딱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0명이 모여서 만든 제품이라서 민감성, 이런 자극 많이 받는 그런 피부 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더 플라시보 효과여서 피부가 진짜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제품이에요. 이어서 크림까지 바르도록 할게요. 얘네가 시카보다 더 진정 효과가 좋대요. 피토알렉신 요 성분이.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 밤에 잘 때는 두번 정도 레이어해서 바르는데 제가 좀 많이 건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한 겹만 발라도 이게 속에서 딱 보습이 좀잘 잡혀가지고 되게 가볍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막 여러 개 바르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딱히 건조하다라는 느낌도 못 받았고 트러블도 이거 바르고 나서는 진짜 잘안 나는 느낌.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저는 훨씬 더 크림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크림이 확실히 더 소비가 빠른 것 같아. 그리고 이 톤업 선크림을 바르도록 할게요. 제가 11월 말쯤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랑 그냥 작년에 했던 것처럼 1박 2일로 방 잡고 한번 그냥 놀라고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구매한 옷이거든요. 그때 입으려고 그 트위드 반팔 자켓 옷을 샀단 말이죠. 그냥 진짜 연말에 모든 약속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 본집이 좀 가깝기도 해서 진짜 엄청 엄청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를 부모님과 보내게 되었습니다. 파데는 에이지 트웨니스 세럼 파운데이션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파데는 요걸 좀잘 쓰고 있고 쿠션은 요 네케르 두 제품을 잘 쓰고 있어요. 귀찮을 때는 쿠션으로 바르는데 얘는 좀 수정용으로 더 많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 자체가 메이크업을 많이 한건 아닌데 외출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특히 이번 달에는 정말 외출 거의 안 하고 메이크업을 진짜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한 정도로 근데 이거 그냥 요즘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지속력도 괜찮았고 밀착력도 좀 좋았고 커버력도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사용하기 좀 부담 없는 파운데이션? 지속력 좋았던 게 저는 좀 베스트였어요. 좀 적당히 윤기 살살 올라오면서 코 밑에 막 기름지게 무너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좀 만졌어요. 그래서 파데는 지금 이렇게 발랐어요. 나갈 때이 파데 바르고 가끔씩 그냥 이거로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면 그냥 뭐 피부 막 더럽다 약간 이런 생각 없이 적당히 하루 종일 피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겨울엔 원래 진짜 원래 이거 파우더 안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현실이. 여러분, 저희 내년에는 버실 수 있는 거겠죠? 혹시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연말에 이렇게 팡팡팡팡 터질지. 저 눈썹 좀 진해졌죠? 1년 만에 눈썹을 다시 문신을 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눈썹 받고 리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 성격이 리터치를 진짜 죽어도 안 가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네일도 이렇게 네일 같은 것도 손톱 막 부러지고 작살이 나야 그때 가고. 어쨌든 1년 전에 받은 게 이제 거의 다 지워지고 좀 아쉽기도 해가지고 오랜만에 눈썹 타투를 받고 왔어요. 이번에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제가 눈썹 부분에 유분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진하게 해도 금방 좀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도 거의 다 날아간 거 보니까. 원래는 더 진하게 했고 지금 사실 눈썹 뭐 할 건 없는데 그냥 브로우 파우더 이걸로 조금만 더 중간중간 살짝 비어 보이는 데만 컬러를 넣어줄게요. 예, 타투하고 긁으면 안 되거든요, 눈썹. 제가 그냥 정신이 있을 때는 절대 안 긁는데 잠결에 긁더라고, 잠결에. 눈 뜨니까 막 이렇게 막 긁고 있어. 긁으면 좀 막 떼지고 색깔 몇 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몇몇 군데가 좀 빠진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런 건 약간 기분이잖아요. 근데 외출을 워낙에 잘 안 하다 보니까 한 번 외출하게 되면은 뭔가 더 열심히 좀 꾸미게 된다고 할까요? 그냥 저는 어제 겨우 이거 네일 하나 받으러 가는데도 진짜 풀세팅에다가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그 기분 낼 겸 해서. 사실 이거 윤곽도 마스크 쓰면 진짜 티도 안 나는 구석이라서 생략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할게요. 뭔가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코끝만 쉐딩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3C 이거 블러링 브러쉬 또는 이지 브릿지 컬러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분홍 느낌이 나요. 좀 따뜻한 느낌이 강하죠? 저는 근데 마스크 써도 이 블러셔는 꼭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블러셔를 안 바르면 메이크업을 덜한 느낌이랄까요? 제가 좀 광대가 또 크기도 해가지고 되게 딱 블러셔 하기에 적합한 볼땡이 볼따 같아요. 아닐까? 좋습니다. 이렇게 핑크 눈위도 그냥 한번 같이 쓸어줄게요. 가볍게만.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베리썬 팔레트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뉴트럴 애쉬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완전 애쉬한 컬러라서 붉은기, 노란기 하나 없이 그냥 되게 딱 회색빛이 좀 잘 도는 컬러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베리썬 팔레트 한번 추천드렸었는데 이 뉴트럴 애쉬 컬러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면 좀 더 좀 시크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사용을 하려고요. 이렇게 약간 애쉬빛이 들어간 베이지 톤의 섀도우로 음영을 잡아주고요. 어차피 이게 약간 그레이빛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눈썹 밑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쉐딩코까지 만들어줄게요. 이걸로 음영까지 가볍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눈끝에만 살짝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만 더 음영을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애교살에는 글리터 스틱으로 컬러감과 펄감을 만들어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언리시아 제품이고 제가 글리터 스틱 중에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 제품이라고 설명을 몇 번 드렸었어요. 펄이 되게 발랐을 때 예쁘게 싹 펴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진짜 뭔가 눈물 글썽글썽 해보인 느낌도 있어요. 옛날에 이거 발랐을 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였던 것 같거든요. 남자애가 왜 울냐? 막 울먹거리냐 이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 아 이게 진짜 완전 눈물 효과 주기 되게 좋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여기 펄감으로 그래도 이브에 뭔가 펄땡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눈 위에 펄 아주 살짝만 올려줬습니다. 기분은 내야 되잖아. 진한 음영은 그냥 요즘에 생략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제가 속눈썹이 워낙에 처져가지고 연장이랑 펌을 되게 자주 받았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셀프로 해보려고 셀프 키트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셀프로 속눈썹 펌을 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으로 주문을 했어요. 아니 진짜 코시국 되고 나서 완전 쿠팡 VVIP가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고 픽서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 때문에 좀 풀리는 게 덜하죠. 하고 마를 동안에 아이라인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짧게? 올려서? 짧게 하려는데 좀 길어졌다. 점막은 그냥 생략하고 오늘은 눈 앞머리랑 꼬리만 그리도록 할게요. 픽서로만 고정하면 좀 하얗게 뜨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로 끝부분 살짝살짝만 건드려서 블랙 컬러만 좀 뚜렷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컬링이랑 볼륨은 다 픽서로 잡아놓고 마스카라로는 그냥 딱 마지막 컬러감? 고정?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엄청 또렷하고 바짝 올라간 속눈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발라봤자 의미가 없을 이 립을 바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립인데 제가 멜릭서 브랜드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이 립버터가 원래 립밤이 아무리 컬러 발색이 잘 된다 해도 되게 투명하고 쨍한 느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멜릭스 립버터가 색감이 되게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최근에 이거 진짜 많이 발랐거든요. 오늘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색깔 진짜 예쁘게 올라오지 않아요? 너무 예쁘단 말이야. 뭔가 나만 쓰기 진짜 아쉬워서 물론 친구한테도 벌써 영업을 몇 명 했습니다. 끈적인다든지 막 이렇게 찐덕찐덕한 것도 없고요. 근데 물론 립버터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몇 번씩 덧발라도 부담이 없거든요, 립이. 립 제품은 덧바르면 각질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각질도 안 나고요. 그리고 자체가 비건 제품이니까 더 뭔가 안심하고 또 이 플라시보 효과로 좋다 좋다 막 스스로 최면을 걸면서 바르는 것 같아. 물론 립밤류이기 때문에 마스크엔 당연히 묻어남이 있습니다. 그래도 립틴트랑 립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계속 되게 자연스럽게 덧바르는 것 같아요. 엄청 손이 좀 자주 가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러스트 레드고요. 이거 말고 7호도 약간 핑크빛 보라기가 많이 돌아서 그것도 평소에 자주 사용을 하고 레드벨벳이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하면서 조금 더 맑게 표현이 되기는 해요. 지금 딱 이 머리띠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랑 되게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트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귀걸이도 그래서 일부러 약간 진주 달린 거 꼈거든요. 저는 머리띠 좀 끼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영상 끄면은 머리띠도 뺄 생각이에요. 이제 좀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친구를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2부입니다, 여러분. 2부예요.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정말 실감이 안 나네요. 오늘 밤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절대 눈이 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살짝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오늘 저의 겟레디는 끝입니다. 올 한 해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21년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